그 안에 들어갈래요? 아, 어?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땡땡을 흡수하고 땡땡땡땡을 배출합니다. 정답!
자, 꿀벌팀 출발 좋아요. 자, 걸려준 자. 자, 꿀벌팀 하나 나왔어요. 꿀벌팀 하나 나왔죠. 자, 1. 1은 소나무 한 꿀이라고 나와있죠. 목계용품은 탄소를 절단하고 있어요. 라는 슬로건과 붙어있는데, 이 소나무는 침엽수일까요? 활엽수일까요? 침엽수. 침엽수죠. 자, 우리 꿀벌팀 실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땡땡을 배출합니다. 정답!
얼어 죽는다고. 아 내가 그거 알아. 얼어 죽는다고. 왜 얼어 죽어? 추우니까. 바로 그거예요. 낮에 꽃을 타면서 돌아다니나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니까 날씨가 그거는 온도가 떨어지면 날개짓을 물어. 하나고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 누구 한 사람 말할까? 야, 우리 친구! 자, 빨리, 시간 별로 없어. 날 낳고, 나와가지고 바다로 가다 갈매기한테. 갈매기한테 넘겨졌다. 내가 금방에서 엎드려 먹었다고. 그건, 그건 출연하자면 뭘 가봐. 야, 우리 친구! 바다의 쓰레기, 우리 친구!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우리 친구가 지금 마신 건데,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니까, 모래를 덮이면서 28도가 넘어서니까 암컷이 태어나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해가 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됐다? 자, 잘 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우유가 나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친구! 예? 정답! 수상 만져주세요. 이 사이에. 자, 수상, 다음 문제. 우리 산소를 배출하는 아니야. 정답은 이라고 외치면 그때 해야 돼요. 선생님 눈에 들어오게 활동을 해야 돼. 식물이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앉으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잘 드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신나나무는 팔렸어, 팔렸어. 여기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여자친구. 우리 친구. 야, 우리 여자친구. 야, 네 명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만. 아, 그거 아니고 주선생님이라고. 어,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아쉽네. 할인의 다양한 기능들 같은 비교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공 참가 축하드립니다. 부산 넘겨주세요. 지하벙커 너무 멋졌어 오늘. 너무 멋졌어. 너무 멋졌어. 아니야 그만.